요 아, 여기인가요? 이 집인 것 같은데. 예. 야, 돌계단이. 오. 야, 이 집은 뭐. 와, 소품들이. 이게 오랜만에 보는 건데. 그럼 이게 그거죠? 빨래할 때 두드리는. 이건 나드미 빵망이요. 아. 나드미 돌부에다 놓고, 어렸을 때 나 이거 생각나. 아, 어머니하고 할머니하고,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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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리미 비슷해요. 네, 다리미. 순 넣어서. 다리미. 네. 맞았어. 아, 여기 아주 운치가 있는 집이 이런 데 있는지 몰랐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 뭐 먹어야 돼요? 여기는 묵은지 닭볶음탕. 닭볶음탕에 묵은지를 넣어요? 네네네. 그런 거 먹어봤어요? 그럼요. 좋아하죠. 저는 못 먹는 게 없어서. 못 먹는 게? 네. 그러니까 그걸 주세요. 네. 묵은지 닭볶음탕이요? 네. 알겠습니다. 손맛 좋은 자매가 의기투합하여 간판 내건 지 햇수로 3년. 고색 창연한 가옥에서의 한 끼 어떨까요? 오, 왔다. 오늘 묵은지로 만든 두부김치고요. 이거는 곤드레 나물이고요. 이건 묵은지 볶음. 그다음에 이거는 어리굴젓을 한. 어리굴젓이 여기는 허연해? 네. 요거를 제가 조금 하얗게 네. 해봤어요. 전라도는 좀 빨갛잖아요. 야, 강원도에서 이 정도면 진수성찬인데? 강원도에서 무슨 미역 줄기에다가 어리굴젓에다가 저희 친정은 강원도라서 네. 또 시댁은 전라도라서 네. 이렇게 겸해서 제가 음식을 이렇게 해보거든요. 강원도와 전라도가 만난 어리굴젓이라 어떠세요? 전라도하고는 조금 다르시죠? 맛있어요. 좋아요. 프로유튜버, 프로유튜버. 장근석 씨 입에도 아마 맞을 겁니다. 하나도 안 비리네. 충청도 어리굴젓보다는 참기름이 좀 더 들어갔는데 아주 괜찮은데? 특이하게 약간 시댁과 처갓집이 고향이 너무 반대여서 그걸 믹스매치를 해보신 것 같아요. 언니 너무 맛있는데? 굴냄새 하나도 안 나. 미역 줄기. 미역 줄기도 강원도에서 많이 밑반찬을 못 본 것 같은데. 저는 바닷가에서 온 거예요. 강원도가 되게 재밌는 게요. 바다 쪽이 방향이 있고 산 쪽 방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음식에 차이가 있는 것도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산간에서 고기부치라고 한 닭이 전부였던 시절. 곰삭은 묵은지로 닭 요리의 변주를 주던 친정엄마의 요리를 딸들이 계승하고 있다지요. 문을 열어주세요. 어, 왔다. 왔다 왔다. 와. 포기가 그대로 들어갔다. 네. 묵은지가 포기째 들어간 묵은지 닭볶음탕입니다. 이거는 저희 묵은지 이렇게 맛보시라고. 맑은 강원도 김치에 비해 새빨간 양념이 도드라지는 김치 한 상. 올 김장이에요? 아니요, 2년 된 거예요. 그렇겠지. 올해 김장치고는 벌써 군내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것들은 혹 익어가지고 뭐 과일을 대도 잘린다는 소리 그런 게 안 들리네. 장근석 씨, 요거 한번 먹어봅시다. 뭔지요? 와, 이거는 좀 쉽진 않네요. 아, 이거요, 이거. 2년 묵혀봤댔자 뭐 되실까 싶은데. 이거 언제
김치인데 벌써 군내가 나네. 약간 저 맛이 가기 직전에 막걸리. 네. 어, 시큰한. 네. 막걸리 타는 사람이랑. 네, 맞아요. 그러니까. 묘한 매력 있는데. 근데 약간 사이다 맛 나는 게 왜 그러지? 이게요, 숙성이 돼서 그래요. 아니 우리 집 김치는 냄새가 안 나더니 이 맛이 안 나는데. 아... 진짜 유산균이 엄청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여기다 다른 데 안 넣는 뭘 넣은 것 같아. 설마 막걸리는 아니겠죠? 진짜 막걸리를. 물자 넉넉하고 배송도 편리해진 요즘 전국 김치가 뭐 그리 다를까 많은 고향 스타일을 고집합니다. 생물 육수를 하면 음식을 하면 좀 시원한 맛도 나고 이렇게 맛이 좀 독특해요. 깊은 맛도 나고. 응. 탄산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친정엄마에게서 배운 해물 육수 양념에다 며칠 상온에서 삭히기 때문. 실온에서 한 3일에서 5일 정도 숙성한 후에 저희가 보관을 해요. 저희는 보통 2년에서 3년 묵혀요. 그 정도 돼야 좀 깊은 맛도 나고 감칠맛도 나고 그러거든요. 묵은지는 압력솥에 따로 삶고요. 닭도 한약재와 같이 따로 끓였다가 손님상에 나갈 때 두 개를 합쳐서 뭉근하게 끓여내는 거죠. 닭볶음탕이라기보다 찌개처럼 국물이 아주 자박하더군요. 드셔봅시다. 아, 예, 그럽시다. 자, 아, 이 김치가 숨길 수가 없구나. 묵은지 맛이 이게 진짜 서울식의 닭볶음탕 국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졸여서 나오는 듯한 느낌이 많은데 여기는 국물이 농축된 맛에 묵은지 향까지 들어가 있어서 찌개 비슷한 국이나 찌개 중간 정도 느낌의 베이스 국물 양이 되게 많아서 추울 때 되게 잘 어울리는 느낌. 어, 좋은데요? 잘 삭힌 묵은지 맛이 어디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깔끔한 해물 육수까지 제대로 뺀 닭고기는 특유의 감칠맛이 그득합니다. 아니 닭고기에도 강력한 막걸리 맛의 이 김치가 있으니까 그 영향을 벗어날 수가 없지. 강력합니다. 이 닭고기만 먹으면 약간 나는 좀 느낄 때 있거든요. 네. 근데 김치를 넣으니까 그런 게 하나도 안 느껴져. 느끼한 맛이 하나도 없고. 지금 김치 여기 안에서 끓인 김치도 그 아까 그 막걸리 맛. 네. 그게 있어. 남아 있어. 남아 있어요. 국물에 있는 건 또 어떤 맛인지 한번 먹어보고 싶어. 맛을 아는 미남이군요. 어, 이렇게 먹어야 되겠다. 고기랑 김치랑. 기본적인 그 쿰쿰한 냄새는 가져가는데 고기 국물과 양념이랑 달달한 양념들이 섞이니까 조금 더 중화된 느낌? 근데 본연의 그 아 무슨지야! 이거는 아 무슨지야! 이거는 안 잊어버렸네요, 이 친구가. 음식 방송 많이 나가셨나 보다. 아니, 아니요. 생각보다 잘 나가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잘해요? 자, 근데 이리 청산유수로 얘기도 잘하면서 자꾸 물을 들이키는 게 어째 수상합니다. 아니, 왜 밥 먹으면서 물을 자꾸 먹어요? 이게 그 서울에서 쉽게 먹을 수 없는 김치다 보니 묵은 쿰쿰한 향이 너무 강렬해서
한 번씩 좀 이렇게 씻고 먹느라고. 음식은 추억이라더니. 맞아요. 이 메모리가 확실히 되는 김치네. 묵은지와 달기 만났습니다. 이 묵은지 약간 사이다 맛이랑 막걸리의 시큼한 맛이 합쳐진 묘한 맛입니다.